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저는 지금 수성구 지산동에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용왕로 왕복 2차선 도로변입니다. 바로 정면에 보시면 수성 락거리 아파트가 지금 한창 입주 중에 있고요. 건너편에는 지금 인도블럭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도로변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 대각선 정면이죠.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에서 비출 때는 정면입니다. 도로에서 들어갈 때 바로 대각선 우측으로 보시면 하얀색 건물 하나 보실 텐데요.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입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이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여기에서 약 700m 쭉 직진하게 되면 수성 못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 상권도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진입하는 도로는 10m 통과도로고요. 그리고 바로 왼쪽 편에 상가 건물도 하나 보이실 텐데요. 상가주택이죠. 이 건물도 약 2년 전에 제가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37억 2천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근데 같은 라인에 있는 건물, 오늘 건물은 대지 평수는 이 집은 150평 가까이 되었고요. 오늘 소개할 집은 100평 정도 되는 집인데 대지 평수는 차이가 나지만 평당 가격으로 따져보면 오늘 건물이 2년 전에 매매되었던 이 건물보다 평당가가 훨씬 낮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들어왔던 용왕로 도로변에서 바로 한 블럭 뒤에 위치하고 있는 집이고요.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하이드톤으로 굉장히 건물 모양새도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았는데요. 오늘 건물은 두 동으로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데 두 동 다 나와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건물 도로는 남쪽으로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또 이렇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정말 막히는 거 없이 정말 사방이 다 트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곧 좀 이따가 주인세대도 지금 현재 트여져 있기 때문에 주인세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인세대 전망이 아파트 펜트하우스 못지않기 때문에 전망 또한 좋은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로변에서 현장으로 이제 도착을 했고요.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양쪽 다 왼쪽 건물, 우측 건물 양쪽 다 소개해 드릴 내용입니다. 자, 우선 오늘 건물 주변 입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km 안에는 수성못과 동아백화점, 법물역 상권, 기산역, 경찰청, 수성 아파트피아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아주 좋은 동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산역까지는 직선거리로 480m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초, 중, 고등학교가 또 밀집하고 있습니다. 학군 또한 좋은 곳이라서 학교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로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쓰리룸 3가구, 4층에는 쓰리룸 역시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5층에는 주인세대, 복층으로 되어 있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전면 보시면 건물 전면은 화이트 대리석에 1, 2층은 통창을 사용해서 시야성도 좋고요. 3, 4, 5층은 보신 것처럼 1, 2층과 동일하게 화이트톤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하였고요.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현관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관문 1층부터 5층까지 전체 롱브릭 타일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우 측면 후면부는 그레이 톤으로 드라이피트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한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면부에 보시면은 양쪽 대리석 1층, 2층, 3층까지는 또 조명을 달아놔서 밤에도 환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장점 있는 건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주차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8m 도로에서 이제 좌측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 진입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 실액이 한창 이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어수선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주차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겹주차 형식으로 전체 8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스탬프 공법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층고 쪽에는 SMC 브랜드 소재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행간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현관문 좌측으로 이렇게 상가가 하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상가 안에도 면적이 약 20평 정도 되는 곳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2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상가가 들어와도 충분히 장사 영업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안쪽에는 보시면 이렇게 넓은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아직까지 사용성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음도 조금 있고요. 어수선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좌측편에 아직까지 이제 CCTV가 달려 있지 않은데 아마 8채널로 이렇게 달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저는 주인 세대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내려올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TK 엘리베이터 할인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층이고요. 5층 내리면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주인세대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깥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복도 벽면이죠. 복도 벽면 쪽으로 전체 롱브리카를 사용해서 건축비용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또 복도 쪽에 통창 사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일조량이 복도 쪽에도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창고 쪽에는 루바로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 극대화 시켜놨어요. 복도 쪽에도 굉장히 신경 쓴 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에 들어왔고요.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이중문, 아주 이쁜 화이트톤의 이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측을 보시면은 4칸짜리 화이트톤 신발장,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은 일괄 소등할 수 있는 소등 스위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왼쪽으로 보시면은 거실 나타납니다. 거실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남향이라서 일조량이 아주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아파트 평수로 약 50평대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거실 쪽에 창호를 보시면은 창호 크기가 아파트 크기보다 훨씬 이렇게 크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창호는 LX 아우시스 창을 사용하고 있고요. 거실 창고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물 형태로 목작업을 해서 그 밑으로는 또 간접 조명까지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3인치 여러 개의 등으로 오늘 집을 밝혀줄 것 같습니다. 자, 정면에 보시면 아트홀인데요. 아트홀 쪽에도 또 목작업을 해서 아트홀 쪽에도 간접 조명이 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건물 아직까지 전기 공사가 이제 완료가 덜 됐는데요. 모두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굉장히 밝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조명이 들어오면은 지금 카메라에 비춰지는 표현보다 훨씬 이쁘게 표현이 될 텐데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편으로 돌아보시면은 아일랜드 식탁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고요. 그 위쪽으로 멋진 후드, 그리고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수납장이 충분한 싱크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쪽에 보시면은 아직까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방 쪽의 조명은 라인 조명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자, 정면에 보시면은 또 비스포크 냉장고 3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 냉장고 장을 마련해 놨는데요. 여기 아마 비스포크 냉장고 3대 옵션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옵션이 들어간 이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개수대 밑으로 보시면은 또 남은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또 식기 세척기가 옵션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넓은 개수대, 그리고 개수대 바로 위에는 환기가 잘 되도록 환기창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우측편에는 전자레인지 및 밥솥을 놔둘 공간이 미리 마련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인덕션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현관문이죠. 현관문 바로 이중문 왼쪽으로 또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또 오늘 건물 복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층 올라가는 계단 밑으로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붙박이장을 마련을 잘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복도식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가 보면은 우측으로 외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외욕실 쪽에 보시면은
조금 어두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거울이 들어올 테고요. 거울 밑으로 이렇게 세면대 그리고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바로 또 뒷공간은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변기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파티션 이렇게 되어 있는 조적식 욕조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 영상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욕조 바로 옆쪽으로는 또 이렇게 샤워부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무게감 있게 신경 쓴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다른 집의 안방만큼 굉장히 크게 이렇게 빠져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한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건물 안방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게 저는 처음에 문 뒤쪽으로 이렇게 또 다른 공간이 있는지 모르고 안방에 왜 화장실이 없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뒷공간에도 화장실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뒷공간에 보시면은 아치형으로 이렇게 여자분들 아치 굉장히 좋아하던데 저희 집에도 이렇게 아치를 해놓으니까 와이프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아치형으로 이렇게 정말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공간은 또 파도룸으로 구성이 될 것 같고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또 내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욕실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벽을 사용해서 이렇게 파티션처럼 효과를 주었고요. 뒤쪽에는 또 샤워부스 이렇게 약간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화장실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몸 말릴 수 있도록 드라이 기능 있는 제품 이렇게 창고에 매립을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돌아보면은 아마 이 공간은 드레스룸으로 이제 사용될 공간인 것 같고요. 여기에 시스템 장을 하나 마련해 주실 걸로 보여집니다. 자, 안방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안방에서 나와서 또 우측으로 돌아보면은 굉장히 넓은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3평, 4평 정도 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건조기와 세탁기 충분히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 단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 단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화이트톤으로 어떤 가구가 들어와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최근에 구경했던 주인세대에서 인테리어는 정말 가장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600, 600 타일, 폴링시 타일로 화이트톤과 굉장히 잘 어울려지고요. 자, 이쯤에서 복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복층 올라가는 공간도 양쪽으로 이제 벽이 되어 있고 또 여기 반계단 올라오면은 우측으로 이렇게 강화유리로 된 핸드레일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복층 쪽에도 또 굉장히 신경 쓴 게 보시는 것처럼 다른 집 창호 사이즈만큼 복층에도 이제 뽑아 놓았고요. 복층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또 복층에는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층에도 거실 그리고 방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많은 집 2세대가 들어와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역시 좀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일조량 풍부하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쪽은 또 화장실로 꾸며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방 이동을 해볼게요. 두 번째 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뒤쪽으로 보시면은 여기에는 또 넓은 공간이 이렇게 조금 낮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수납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층에서 제가 펜트하우스 못지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층 공간에서 나가보면 이렇게 옥상 공간 정말 나만의 공간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옥상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층 지붕 쪽에는 징크 판넬을 사용해서 누수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보시면 여기가 지대가 많이 높습니다. 수성구 쪽에서도 지대가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층수로 따지면 약 10층보다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이제 비춰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에서 테라스 공간에서 밤에 야경을 즐기면서 정말 대구 시내 전경이 한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야경을 즐기면서 티타임을 가지시면 아주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라크헤르 아파트가 있는데요. 라크헤르 아파트 바로 왼쪽에 큰 건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 건물이 동아 스포츠 센터고요. 동아 스포츠 센터와 오래된 아파트 사이에 보시면은 지상철 레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대구 지하 지상철이죠. 지상철 3호선이 지나는 지산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역세권에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옥상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내려가면서 천천히 가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민세대 현관 문을 열고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 복도 공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창호를 방 안에도 그렇고 복도 밖에도 그렇고 크게 이렇게 내놓아서 편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은 말씀드린 대로 세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세각 중에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으로 한 각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복도 쪽에는 전체 이렇게 롱브릭 타일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집들 가보면은 전체 롱브릭이 아닌 복도 쪽에는 또 이렇게 실로 마감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전체 롱브릭 타일을 사용해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갔고 건축비양 아끼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룸 세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신 것처럼 이제 벌써 사용성이 나지 않았는데도 계약 완료되어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이즈가 아주 좋다는 얘기겠죠. 자, 2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2층은 상가 하나 그리고 2룸 하나 3룸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상가인데 상가 이미지로 보여드릴 거고요. 1층부터 옥상까지 건물 외관과 내부 모습 세세하게 비춰드렸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2가구, 3룸 7가구, 2룸 1가구, 주민세대 1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24.1제곱미터, 9단위로 98.04평, 건물 연면적 약 727.26제곱미터, 9단위로 약 220평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아직까지 사용성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성이 2023년 8월 예정이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최초 27억에 내놓았으나 지금 현재 3억 5천 내린 23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융자 15억 7천. 자, 융자 역시 매매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융자 승계가 15억 7천은 아마 다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약 15억 정도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보고요.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전세로 놓았을 경우 2억 9,500, 인수금에 4억 8,500에 월수입 800만원, 은행이자 759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41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월순수입이 지금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매매금액이 절충이 되어서 매매금액이 아주 메리트 있기 때문에 융자를 일부 상환하게 되면은 또 수익은 더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 눈여겨봐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